오버사이즈 개파카의 흰 티에 청치마, 정말 꾸안꾸 시크한 느낌이죠? 머플러를 신경 안 쓴 듯 둘러주고 블랙, 다크 그레이, 블루 그레이, 그레이, 블루, 화이트 비슷한 결의 톤으로 매치해줬어요. 색깔만 신경 써줘도 완성도가 있어 보인답니다. 흰 반팔티는 기모 소재로 따끈해서 겨울에 입기에도 적합해요. 청치마는 완전 널널한 핏이라 오리궁뎅이인 저도 입기 편했어요. 단추로 허리 사이즈를 조절해줄 수 있기 때문에 허리는 딱 잡아주고 엉덩이랑 밑단은 넓직해서 날씬해 보였어요. 아우터룸 개파카 야상을 걸쳐줬는데 야상 속에 개파카를 탈부착할 수 있어서 겨울에도 입기에도 따뜻했어요. 봄, 여름에도 개파카를 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답니다. 겨울에 잘 어울리는 톤으로 시원한 블루 컬러에 다크 블루 진을 매치했어요. 쨍한 컬러감의 니트가 완전 포인트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만 입어줘도 심심해 보이지가 않죠. 오버사이즈 니트지만 V넥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깨 부각이 덜한 니트였어요. 어깨가 넓어 보이지 않고 옷 자체가 큰 느낌? 니트가 굉장히 똑똑한데 보풀 일어남 없는 탄탄한 소재의 퀄리티 좋은 니트였습니다. 바지는 앞에 주름선이 나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유니크한 느낌의 힙한 느낌 가득이었어요. 아우터로는 야상을 입어줬는데 블랙에 포인트 되는 쨍한 색감 하나면 정말 시크함 가득. 원색의 블루와 블랙이 만나 시원 청량한 느낌 가득이에요. 따뜻함은 물론 편하기까지 해서 집 밖에 금방 나가야 할 때도 손이 자주 가는 코디입니다. 앙고라 비니와 롱 밴딩 스커트를 깔맞춤 해주고 볼륨감 있는 레더 재킷을 입어줬어요. 마치 푸파 패딩처럼 도톰하고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패딩처럼 연출하기도 좋은데 안감이 누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뜨끈하답니다. 스트링이 달려있어 동그란 볼륨을 강조할 수도 있었고 풀어서 시크하게 연출할 수도 있었어요. 롱스커트에 롱부츠를 함께 매치하면 좀 더 트렌디한 느낌도 나고 보온감도 최고예요. 요즘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는데 예쁨과 따뜻함을 둘 다 잡았습니다. 완전 도톰하고 부드러운 아가일 가디건. 완전 오버사이즈라 편하게 잘 맞았는데요. 그래서 스퀘어넥 나시와 플레어 스커트를 한번 허리를 딱 잡아주고 아우터를 걸치듯이 연출해줬어요. 아우터도 큰데 이너와 하이를 크게 입으면 정말 부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퀘어넥으로 시원하게 어깨를 드러내니 부해 보임이 덜하죠? 니트가 굉장히 부드럽고 쭉쭉 늘어나는데 도톰하기 때문에 따뜻함도 대박이에요. 가디건의 단추를 닫고 밑단추는 살짝 열어줬는데 위로는 V넥, 아래로도 트임이 있어 보여 답답한 느낌이 덜하답니다. 이런 더블 카라 코트에 오피스룩처럼 연출하는 것도 좋지만 캐주얼하게 캡모자와 와이드 팬츠를 같이 매치해도 트렌디해 보이죠? 코트가 탄탄하면서도 부들부들한데 퀄리티가 가격 대비 정말 좋더라고요. 캐시미어 니트와 핀턱 와이드 팬츠를 같이 매치했는데 깔끔하면서도 캐주얼해서 꾸안꾸 룩으로 부담없이 입을 수 있었어요. 단추를 다 닫으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기모 맨투맨의 코르듀이 와이드 밴딩 팬츠를 입어줬는데 겨울에 어울리게 뜨끈뜨끈합니다. 여기에 베이지톤의 모자와 장갑을 함께 매치했는데 이대로 눈사람 만들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모자와 장갑만으로도 따뜻함이 오래 간답니다. 아우터론 오버사이즈의 야상을 입어줬는데 요즘 자주 보이는 바라클라바와 함께 매치해서 더욱 뜨끈뜨끈. 별거 없는데 편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 가득이에요. 겨울 동안 잘 입고 다니는 꾸안꾸 룩입니다. 연말이라 퍼자켓이 요즘 눈에 많이 띄는데요. 솔직히 퍼자켓 하면 너무 부해 보이고 고릴라 같아져서 잘 못 입는 편인데 이 퍼자켓은 코아라가 있고 주름이 있어서 동동 뜨는 느낌이 아니라 옷 자체가 두툼한 느낌이라 좋았어요. 또 부해 보이는 게 싫다면 저처럼 어깨를 스퀘어넥으로 노출해주고 가디건처럼 걸쳐주면 따뜻함과 스타일 모두 살릴 수 있답니다. 퀄리티가 정말 좋은 퍼자켓이라 도톰하고 안감도 부드럽고 털빠짐도 완전 적어서 대만족했어요. 실은 이 자켓은 제게도 있는 자켓인데 또 제공을 받아서 놀랬었던 자켓입니다. 역시 제 눈에 예쁜 건 다른 사람들 눈에도 예쁜가 봐요. 닿는 부분이 신기한데 가운데와 윗부분에 클립이 있어서 클립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이번 룩에서 가장 편하게 입기 좋은 옷이 아닐까 싶어요. 청록색 후드에 그레이빛 맘핏 팬츠로 동네 마실 나갈 때 입기 좋은 룩. 후드는 뜨끈한 기모로 따뜻하기도 하고 편의점 나갈 때 입기에도 예쁜 스타일이에요. 무난하게 패딩 하나 걸쳐주기만 해도 이제 추위 걱정은 전혀 없겠죠? 컬러가 어디든 매치하기 쉬운 컬러들이라 쉽게 입어지는 옷들입니다. 크롭 오버사이즈 코트에 귀여운 플리츠 스커트까지 매치하니 걸리시한 느낌 가득. 이런 오버사이즈 크롭 코트 정말 안 어울리는데 이건 레글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깨 부각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옷만 커 보여서 더욱 귀여운 느낌이 났습니다. 또 테니스 코트 잘못 입으면 엄청 부해 보이고 엉덩이가 떠 보이는데 이건 윗부분은 잡아주고 아랫부분만 퍼지기 때문에 제 체형보다 날씬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우터론 낭낭한 오버사이즈로 하이론 딱 잡아주면서도 밑으로 퍼지니 더욱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같이 입어준 폴라티도 텐션감이 짱짱한데 너무 딱 달라붙지 않아서 더 날씬해 보였습니다. 뱃살 부각 없이 편하게 슬림해서 좋았어요. 귀여운 패딩 코드로 롬밴딩 스커트에 비슷한 톤의 패딩을 입어주니 톤온톤에 키도 커 보이고 귀여운 느낌도 가득이죠. 따뜻함은 물론 롱부츠와 함께 매치해서 스타일리시해 보이기도 하고 패딩이 저렴한데 정말 빵빵해서 가성비 패딩이었습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빵빵한 패딩은 진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크림톤이랑 확실히 더 깔끔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느낌도 있었고 지퍼를 닫으면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귀여운 느낌 가득이었습니다. 이번엔 걸리시한 느낌의 옷들을 가져왔어요. 블랙 레더 무스탕에 테니스 스커트를 같이 매치했는데 귀여운 느낌이 걸리시한 느낌 가득이죠? 무스탕 속의 부클이 보들보들 두툼해서 따뜻함은 물론 레더 부분이 가격 대비 저렴해 보이지 않아서 만족했던 무스탕이에요. 또 부드러운 핏이라 억강인 저도 어깨가 넓어 보이지 않고 날씬해 보여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핏이었습니다. 지퍼를 올리면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었는데 카라를 보여줄 수도 하이넥으로 목까지 잠궈줄 수도 있었어요. 밑단과 소매에 버클이 있어서 심심 보이지 않고 예쁜 디자인. 슬랙스와 함께 입어주면 스타일이 훅 변한답니다. 귀여운 느낌에서 시크함과 따뜻함이 물씬. 너무 투머치한 레더 느낌이 아니라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디자인이어서 어디든 매치하기 좋았어요. 같이 입어준 폴라니트는 부드럽고 오버사이즈인데 레글런으로 되어 있어 어깨가 여리해 보이고 날씬해 보였어요. 또 슬랙스는 이거 진짜 물건. 허리는 밴딩으로 딱 잡고 벨트 디테일로 밴드를 가려줘서 정말 날씬해 보였답니다. 역시 연말엔 퍼자켓에 미니 원피스 아닐까요? 인디핑크 컬러의 니트 원피스에 크림삭 퍼자켓의 조화가 어쩜 러블리한지. 이건 색깔이 다 했다. 원피스 단독으로만 입으면 추울 텐데 이런 퍼자켓과 함께 매치하면 추위야는 멀어지죠. 이 원피스는 이번에 받았던 옷들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원피스인데 영상에서는 실물을 담지 못해 아쉽네요. 실물이 훨 예쁜 옷이에요. 소매가 퍼프로 잡아져서 러블리하고도 날씬해 보였는데 허리부터 엉덩이까지는 H라인 스커트처럼 딱 달라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허리가 얇은 분들이 입으면 몸매가 더욱 예뻐 보일 거예요. 저는 뱃살이 많은 편이라 뱃살 부각이 되긴 하지만 뱃살 보정 옷이랑 같이 입으면 되지 않을까요? 뱃살만 보정한다면 입었을 때 몸매가 되게 예뻐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이감이 조금 짧은 편이기 때문에 160cm가 안 되는 저에겐 괜찮았는데 160cm 이상인 분들이 입으면 짧다고 느낄 것 같아요. 난 연말룩으론 미니스커트는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입기 좋은 롱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도 정말 날씬해 보이고 길쭉해 보이는 원피스라 두루두루 손이 자주 가는 원피스예요. 다리는 가려주면서 허리는 딱 잡아줘서 날씬해 보이고 뱃살, 허벅지, 엉덩이 다 가려주는데 나시 원피스다 보니 상의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되는 것도 정말 좋은 원피스였어요. 회사 입고 가게에도 차분한 스타일이라 데일리룩, 오피스룩으로도 제격이고 예쁜 블라우스와 매치하면 데이트룩으로도 좋아요. 같이 입은 코트 역시 러블리한 분위기의 코트죠. 약간 뻣뻣한 소재이긴 했는데 날씬해 보이는 게 진짜 이만한 코트가 없다. 어깨가 레글런에 카라 디테일,
벨티드 디테일. 벨트로 허리를 잡아주면 이런 느낌이랍니다. 소매에도 벨티드 디테일이 있는데 그래서 포인트가 되고 저렴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코트입니다. 가성비 코트. 마지막으로 그레이 자켓 셋업을 보여드릴게요. 오버사이즈 코트 속에 입어주면 좋을 오피스룩 스타일로 길이감이 159cm인 제게 딱 좋았어요. 슬랙스도 딱 발목을 가리지 않고 땅에 끄시지 않는 길이감으로 어쩜 딱 맞춰 수선한 것 같지? 했답니다. 날씬해 보이는 핏의 뒷밴딩인데 포에버 영띠 여기 진짜 슬랙스 맛집이에요. 허리는 딱 잡아주고 편한데 날씬해 보이는 정말 신기한 바지들 합니다. 슬랙스는 완전 추천이에요.